안녕하세요, 하메디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방스타라고 되어 있네요. 방스타 이케아에서 다용도, 다목적 변형 식탁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DIY 가구라고 그러죠. Do it yourself. 그래서 이렇게 재료, 부품들을 사왔고요. 그것들을 지금 다 봉투에서 뜯어내고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공구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직접 이거를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다 되고 나면 편집을 해서 유튜브 하메디 채널에 올려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메디입니다. 방금 전에 구입을 해와서 박스를 다 풀었습니다. 두 개의 박스로 되어 있는데 풀어서 각 부품들을 다 펼치고 정리를 해놨고요. 매뉴얼, 조립 매뉴얼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그림으로 또잘 표현되어 있어서요.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대로 이제 조립을 다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기해년 1월 1일 신정이라고도 하는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갑자기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안사람과 우리 가족들이 식탁을 한번 바꿔보자고 의견일치가 돼서 처음으로 이케아에 가서 다목적 변형 식탁을 사왔고요. 방스타라고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들은 화장대하고 의자를 사가지고 와서 저쪽 방에서, 저쪽 방이거든요. 이쪽 방에서 지금 또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의 가족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예, 이거 먹는데? 얘 껐어? 상관없어, 촬영하고 있다. 그래? 라면 끓이려면. 좀 이따 그거 먹는 거 하고. 내가 요것만 조립한다. 드디어 다리 4개가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리 4군데가 다 조립이 되고 다리만 있어요. 조립하고 끝나요? 그러면 위에 저거 연장되는 거 저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연장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힘들었던 거지.
연장되는 건 안에다 어떻게 껴 넣는 거겠지? 그렇지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겠지. 심차게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심차게 튼튼하게 심차게 조립합니다. 틀어진 거 없죠? 자, 상태에서 이렇게 연장되는 거 보입니다. 식탁이 또는 이 테이블로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연장됩니다. 이렇게 연장되는데요. 드디어 연장되는 부분, 연장되는 부분까지 장판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모양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을 연장시킬 때, 모양입니다. 식탁을 연장시킬 때,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탭처럼 이렇게 여기 두개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그 위쪽에는 안쪽에서 끼워질 수 있는 부분 테이블 안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조립되고 밑에를 빼내죠. 밑에를 이렇게 더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시공을 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긴 모습으로 완성된 식탁입니다. 길게 완성된 식탁. 연장된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죠. 길게 연장된 부분. 다시 접어서 4인용, 6인용 식탁으로 만들 때는 역순이 되겠죠? 이 부분을 잡아 뽑아서 연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뽑혀 나옵니다.
이렇게 끊어놓고 이번에는 이 상태로 접어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서 얘는 완전히 얘는 완전히 들어가고요.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아진 모습, 작아진 식탁입니다. 작아진 식탁. 작아진 식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양. 예. 매우 튼튼합니다. 식탁 상판에 무게도 꽤 되고요. 얇아 보이는데도 상당히 무겁고요. 밑에는 또 철제라서 또 무겁고 또 대신에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자, 오늘 완성된 모습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